그러니까 니네 엄마가 유튜브랑 휴대폰 사용법을 잘 모르신다고? 엄마 휴대폰 가지고 와봐. 거기 유튜브 들어가서 아비가일 TV 검색해.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누구냐고? 오늘은 유튜버들을 위한 방송인데요. 초보 유튜버들께서 첫 영상을 업로드하신 다음에 썸네일을, 즉 미리 보기 영상을 제작해서 입력하려고 하실 때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서 썸네일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썸네일 등록하실 때 썸네일 등록을 눌러도 썸네일 등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정 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계정 인증을 먼저 하셔야 썸네일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계정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인증은 컴퓨터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컴퓨터에서 크롬을 먼저 선택하세요. 우측 위에 여러분 채널의 로고가 보이는데요. 그 로고 옆에 바둑판 무늬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유튜브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자신의 로고를 클릭하신 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좌측에서 동영상 카테고리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올리신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썸네일을 올리실 동영상을 체크하시고 연필 그림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화면 3개가 랜덤으로 띄워져 있는데요. 그 3개의 좌측에 미리 보기 화면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해도 지금은 미리 보기 화면을 입력할 수 없어요. 여기서 물음표 부분을 클릭하세요. 팝업 화면에 동영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미리 보기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추가하려면 계정을 확인받아야 하고 계정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라고 떠 있네요. 네, 아래에 확인을 누르세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계정 인증 번호를 받아야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로 받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아래에 제출을 누르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옵니다. 여러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받은 인증 코드를 이 자리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출을 눌러주세요. 확인 완료되었고요. 축하합니다. 이제 유튜브 계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팝업창이 떴네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록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보시고 잘 따라 하시고요. 멋지게 썸네일 만드셔서 썸네일 등록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유튜버로서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정이, 여러분들의 채널이 잘 활성화되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유튜브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